우리 새로운 회원님들 때문에 원한 거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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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보랴하고 그렇죠.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천지 하지 말고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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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저 미끄러져 이렇게 싹 흘려내리면서 하는 거예요. 천도 지도 그러면서 밑으로 내려와요. 한평천지 한평천지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그렇죠. 광주 고향을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보랴하고 제주어선 제주어선 빌려타고 자 빌려타고 할 때 저기 뭐냐 저기 제주어선 하면은 네 번째 박에서 끝나거든요. 5, 6, 7, 8 기다렸다가 아홉 번째 박에서 빌려 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주어선 시작. 제주어선 하나 둘 셋 넷 빌려 타고 빌려 타고 빌려 타고 빌려 타고 해남으로 해남으로 건너갈지 건너갈지 제주어선 헤이 빌려 타고 시작 제주어선 좋아요. 빌려 타고 빌려 타고 그렇죠. 거기서 액센트를 주는 거야. 빌려 타고 빌려 타고 그렇지. 해남으로 해남으로 건너갈지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보성의 비쳐 있고 코사는 네 번째 박에서 코사는 시작 코사는 아침 안개 저기 일곱 번째 박에서 아니 다 그것이구나 나느 고산느 아침 그렇지 아침이 일곱 번째 박 아침 안개 아침 시작 아침 안개 영암몰 네 번째 박에서 시작 영암몰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박에서 둘러있네 둘러있네 그렇죠 둘러있네 둘러있네 네 빼지 말고 둘러있네 둘러있네 딱 끊으세요. 흥양의 도든 해는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보성의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코사누가 아니고 코사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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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 저기 뭐야 저 판소리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코사누 아침 안 계시다. 코사누 아침 안 계.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을 둘러 있네. 잘하셨어요. 한 번 이제 더 한 다음에 잘하시면 뒤에 넘겨드릴게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천지 뭐 한평천지 천지 천지 이렇게 시작. 한평천지. 그렇죠. 늙은 몸이 늙은 몸이 몸이 하지 말고 몸이 몸이. 그렇죠. 늙은 몸이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 보랴하고. 좋아요. 제주어선 시작. 제주어선 빌려 타고 타고가 아니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도든 해는 해는이 아니고 해는 흥양을 도든 해는 보성읍이 비쳐 있고 코사누 아침 안개. 코사누 그렇지. 코사누 아침 안개 시작. 코사누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 있네. 영암을 둘러 있네. 좋아요. 태인 허신 우리 성군 예약을 창흥허니 삼태육경어 순천심이요 방백수령 지나간 군이라 거기까지. 자 다시 한 장 다시 갈게요. 한
평천지 늙은 몸이 헐 한평천지 천지 천지 한평천지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헐 광주 고향을 보려고 잘해요 제주어선 빌려 타고 제주어선 헐 빌려 타고 빌려 타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해남으로 건너갈지 흥양의 도든 해는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보성의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영암을 둘러있네 대인어신 우리 성군 대인어신 우리 성군 우리 성군 우리 성군 우리 붙이지 말고 우리 성군 우리 예약을 창흥하니 예약을 창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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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태육경의 수군전심이요 헤이 삼태육경의 수군전심이요 방백수령의 지나간 군이라 방백수령의 지나간 군이라 지나간 군이라 지나한 군이라 지나한 지나한 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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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한 군이라 지나한 군이라 지나한 군이라 지나한 군이라 제 음이 맞아야 돼요. 자, 한평천지 이제 저를 제외한 우리 회원님들 한번 해보세요. 한평천지 같이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헤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어선 헤이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좋아요 흥양의 도든 해는 보성의 비쳐 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잘한다 대인어신 우리 성군 좋아요 대한 창흥언이 삼태육경의 순천심이요 좋아요 광백수령의 지난군이라 잘하셨어요 자 우리 새로 오신 회원님들 저기 뭐야 하실만 하세요?
아니면 전적으로 선배님에게 의존하셨나요? 고백하세요. 나는 자신 없어요. 연습을 해와야지. 따라했죠. 따라서 그냥 하셨어요. 네. 저 아주 저기 뭐야 잘 안 되는 대목이 어디세요? 거기서 한번 해드릴게요. 아니, 연습해갖고 와야 알지. 음이 불투명하거나 잘 안 잡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잘 안 잡히는 데만 지금 몰라요. 안 잡히는지 잡히는지도 연습해갖고 와야 다음 주에 물어봐야지. 지금 뭐 이제 받았는데 뭐. 예, 그러면 좀 더 배워볼까요? 아니 이제 딴 거 해요. 아니 이거를 딴 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도 위주로 그렇게만 못 나가요.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안 돼서 저기 뭐야 진도만 뺄 수는 없어요. 제 앞에 오신 이유가 저기 뭐야 유튜브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제 앞에 오실 이유는 한 곡이라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진도 위주로 이게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기 뭐야 그 저기 혼자서 똑 떨어져 놓고 당신 혼자 해보시오 했을 때 하는 회원님들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도반들이 같이 가서 합창으로 항상 거들러 드려야 되나요? 내가 가서 북 쳐드려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서든 혼자 그 곡을 책임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거면 그 아까운 시간 들여서 저한테 오실 이유가 없으세요. 유튜브를 보고 하시면 얼마든지 그냥 집에서 누워서도 하실 수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 아까운 시간은 뭘 왔다 갔다 하고 버리고 그러세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책임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풍류당이 이제 10년이거든요. 회원님들은 저에게 처음 오셨을지 몰라도 제가 회원님들을 만난 시간은 10년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제 책임 지도를 해야 될 때가 이제 바야흐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풍류당이 수박 걷어낄식으로 하는 그 공부는 이제 지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그 저와 만난 그렇게 제가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그 시기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철저하게 이제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교육 시간을 견뎌내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혼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요. 한 곡을 해도 제대로 하자고요. 예, 그러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온 의미가. 근데 회원님들 의견도 맞습니다. 지금 첫 번에 배워서 이놈을 여기서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걸 제가 좀 체크를 하겠어요. 냉정하게 체크를 할 거니까 저기 틈틈이 들으셔서 하셔요. 근데 겁먹을 건 없으세요. 만약에 여기가 잘 안 되면 한 번 더 딜레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겁을 먹지 마시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꼭 이거 아니면 죽는다도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가끔씩이라도 듣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점검을 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네. 공고히 한 다음에 또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으세요. 그냥 한두 번 더 보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호남가는 나갔고요. 저번에 세타령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세타령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나가보는 거예요. 얼마나 저번에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갔다고 하시는 회원님이 있으신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달 배울 분량을 막 하루에 배워버렸으니 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